미니 애니메이션 그림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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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림수다입니다. 요즘 야산 초입부터 버섯이 우후 우후 버섯입니다. 그 중에는 예쁜 버섯도 보이고 좀 혐오스러운 버섯도 있겠죠. 습한 곳에서 버섯이 많이 자라는데요. 요즘 비가 자주 와가지고 버섯이 많이 올라옵니다. 비 온 뒤에 버섯이 많이 보이는데요. 흔히 보이는 버섯도 많고요. 또 새로 보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버섯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는 버섯, 모르는 버섯, 식용버섯, 독버섯, 식용불가버섯, 식용버섯 중에 약용버섯, 독버섯 중에 약용버섯. 뭐 수천 종의 버섯 중에 식용 가능 식별버섯이 42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모르는 버섯은 칩도 먹지도 말자. 근데 왜 버섯 영상이냐고 하더라고요. 버섯을 모르니까 호기심이지요. 이런 피 없는 버섯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요. 잠깐의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식용버섯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식용버섯과 독버섯으로 쉽게 접근을 하는데요. 막상 산에 가서 버섯을 만나면 비슷비슷해가지고요. 막막합니다. 많이 접근해서 특징을 찾아내고 구분할 능력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혼자 산에 가다 보니까 잘 알지 못해서 그냥 영상만 찍어와서 차후에 보면서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아직 이름도 모르니 버섯을 종으로 구분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즘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에 갈 때마다 모기에 많이 물리고요. 아프고 따갑고 가렵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산에 가서 버섯을 만나는 즐거움이 또 크니까요. 모기에게 뜯기도 산에는 매일 갑니다. 제가 산에서 살기 때문에 버섯은 매일 만나요. 그렇지만 버섯을 채집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 시간 버섯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짧게 영상을 담아 오는 거지요. 요즘 모기 때문에 영상을 길게 찍지 못합니다. 빨리 도망가야 해서요. 모기들이 너무 달라들어서 잠시 멈추고 사진 찍을 동안에 모기들이 엄청 물어 떴습니다. 매일매일 모기에게 뜯기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